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바로 그날입니다. 고기 요리 전문 유튜버 육식맨님께서 저에게 고든 램지식 통삼겹을 해주시는 날입니다. 와,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잘 안 먹는 좀 이국적이고 신선한 채소들을 같이 이렇게 돼서 먹는 그런 통삼겹이라는데, 야, 이게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부터 굶었어요. 지금 저의 그 미각 세포들과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져가고 있거든요. 바로 요 섬세한 요 후각과 그 미각 세포로 오늘의 요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 육식맨님 영상에서는 칠레산 냉동콩 삼겹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제주산 흑돼지로 이렇게 해주신대요. 와,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벌써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죠!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보시죠. 제 채널에서도 한 번도 쓰지 못한 제주산 돼지입니다. 이게 통 오겹이에요? 네, 통 오겹이 있는 거죠. 거죠. 원래는 이제 이걸 떼면 삼겹인데, 네. 이 껍데기가 있으면 오겹이고, 원래 제주도에서는 오겹만 먹었대요. 아, 근데 들었어요. 오겹에서 껍데기를 떼면 사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단면. 와. 단면을 제대로 안 봤었네요. 단면이 엄청나구나. 일반 칼로는 솔직히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정말 예리하게 관리하는 칼이거든요. 저도 집에서 안 되는 칼들이 많아요. 평소에 그냥 쓰시는 과도 이런 걸로는 사실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에요. 첫 번째로 쓸 게 이겁니다. 펜넬. 맞습니다, 이게. 이것만 네. 따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얘가 잎인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번 잘라볼까요? 되게 독특하다. 네. 식감은 그 샐러리 네. 식감인데 향은 약간 고수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네, 확실한 이국적인 향이 나죠. 우와, 네. 우와.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이게 네. 맞으시면 오늘 요리 맛있게 드실 거예요. 대박. 대박. 요리할 거 다 먹는 느낌은 아니겠죠? 사실 어제부터 굶어서 배고파요. 보통 이게 밑둥을 자르고 네, 아까운 밑둥. 제가 먹어봐도 돼요? 아, 이걸요? 네, 알겠습니다. 살짝 단맛 나면 양배추 네. 느낌도 나고. 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양파, 샐러리, 양배추 세 개 사이에 어딘가다 네. 라고 표현했었는데 좀 묘한 맛이 나죠? 네. 드시라고 드린 건 아닌데 또 바로 네, 요거는 팔각이라고 하는 재료고요. 이거 중식에도 많이 쓰이는 네, 족발에도 들어가고요. 오양 족발에도 들어가고. 얘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큰일 나세요. 이거는 혀 그냥 네, 마비돼요. 그때 쓰고 지금까지 뜯지도 않은 카다머. 아, 네, 얘도 그냥 먹어봐도 돼요? 네, 이거는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는 안 먹을 거거든요. 해가 드셔보세요. 저는 이렇게 고드는 이렇게 부셔서 넣더라고요. 근데 잘 안 부셔져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간다. 네, 배 드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느낌. 야, 이거 뭐 폭죽놀이가 따로 없네. 아이고, 나왔다 나왔어. 됐네. 미쳤다. 와. 네, 홍사님이 오셨으니까 바르는 게 좋겠다고 제가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이거. 아. 이거 밑에 숨길게요. 뒤에다가. 아, 네.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뭐 먼저 먹어야 돼요? 고든 램지와 통삼겹. 고든 램지를 먼저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드시네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구나. 와, 그 위에 짭짤한 껍데기랑 간이 거의 안 된 고기가 입안에서 만나서 그게 진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게, 와, 이 느낌이구나. 와. 와, 그리고 이 향신료가 진짜 되게 향이 되게 은은하네요. 그쵸, 생각보다. 껍데기만 먹어볼까요? 얘만 먹으니까 되게 짭조름하네요. 그렇죠. 와, 그럼 얘랑 한번 비교해봐도 돼요? 그럼요. 맛있습니까? 와. 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바삭바삭한데요? 와, 과장해서 말하면 껍데기를 씹을 때마다 이렇게 팡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소금 간만 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맛있네요. 그건 제주도의 힘이겠죠. 제주도의 육식맨님의 힘 아닐까요? 저의 힘은 뭐 5% 정도. 95%는 제주도에서. 대박이다. 얘는 육질이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그 씹는 맛이 있다면 얘는 되게 부드럽게 입안에서 같이 이렇게 싹 뭔가 무너지면서 섞인 느낌? 겉모습만 보면 되게 비슷한 요리인데 진짜 완전 다른 요리네요. 저는 저 크리스피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와사비엔 후추를 가장 추천합니다. 와사비 조금의 후추 올려 먹으면 사실 거의 끝이에요. 끝. 고든 램지 거에는 와사비 하면 이제 투머치고요. 네. 향에 향이 붙어서 저건 이제 소금밖에 없으니까 딱 요 정도.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맛있을 거예요. 네. 장난이죠. 진작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 아, 물론 제가 집에서 하는 요리도 나쁘지 않은데요. 세네 단계 차원이 다르니까, 이야. 이것도 못할 짓이네요. 와. 진짜 배고프시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분 중 한 분이 지금 앞에서 먹고 있잖아요. 와. 아, 역시 뭐. 기분이 한국인답게 듀얼로 가시네요. 듀얼이죠. 아, 이렇게 싸먹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거 완전 제대로 한식인데요.
저 고등어 삼겹살은 우리가 하는 삼겹살을 이렇게도 요리하네 라는 느낌이라면 저쪽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포인트만 약간 공방업 버전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제 보편적으로는 적어도 좋아하실 텐데 근데 역시 미식가 다우시네요. 사실 펜넬향 이런 거를 이제 제 주변 사람 중에 좀 어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좋아하시고 근데 껍질은 진짜 이게 압도적이네요. 네. 어, 좀 같이 드실까요? 그러시죠. 네, 좀 그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습기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차이가 딱 느껴져요? 네. 저는 거의 냉동고기를 쓰잖아요. 네. 조금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결이 약간 잘라져 있는 느낌? 근데 그게 좋다.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푸석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사연이 되게 살아있네요. 사람들이 제주고기, 제주고기 따로 그러는 게 아니네요, 이게.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할 때는 냉장으로 해라. 이렇게 추천.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네, 가격이 또. 너무 차이 나죠. 그렇다고 이거를. 네. 두 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을 정도로 차이가 나냐. 네. 뭐 그거. 아, 참, 빵, 빵. 네, 빵.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와인으로 졸인 그 국물에 맞습니다. 묻혀서 네. 구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살면서 먹은 빵 중 제일 기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은 좋을 거예요. 어, 여기서 그 향신료 그쵸? 나오는데요. 네. 와, 이게 거의 기름을 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와, 이거 숟가락으로 그 돼지 기름 떠먹는 느낌인데 바삭하고 맛있어요. 네. 되게 엄청 고소한 그런 맛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데 네. 되게 죄책감이 드는 맛이죠. 내 몸에게 이걸 위해서 굶었습니다. 죄책감을 덜 가지려고. 이거 김치랑 먹으면 맛있나? 어울리지? 저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 네. 어, 괜찮나요? 아니요. 아, 오늘 요리 만족스러우셨는지. 네. 고든 램지도 그때랑 비슷하게 나왔고, 요거도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아, 요게 좀 더 황토색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질감이나 이런 거는 제 의도대로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한 80점 정도. 크... 네. 어쨌든 저는 그 맛 그대로를 다 느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요리가 벌써 기대됩니다. 다음 요리도 맛있게 드시길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육식맨님의 다음 요리가 또 기대됩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홍사운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